레우스에게 주어진 힘은 파멸의 힘인가? 만약 파멸의 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을 찾지 못한 채 대대할아버지를 찾아가는 줄친. 그 마음속에는 작은 소망과 불안이 교차하는데 라고 합니다. 준비해 갈 게 없지. 어차피 아이를 저거 한 바퀴 돌려놨고. 아, 기도하고 가자. 그래도 얘는 왜 맨날 맛없었대? 얘가 지나다닐 때마다 저러네. 저 자파점 아줌마는 일부러 저렇게 반복 메시지를 넣어놨나봐. 핫 미스트는? 이라고 해놓는거지 계속. 그러면은 이제 라이더들이 지나다닐 때, 플레이어가 지나다닐 때, 아 맞다! 미스트 다 떨어졌지? 이러면서 이렇게 주워가는거지. 일부러 그래 놨나봐. 바로 갑시다. 얼마나 빡셀까요 이번 거? 뭐야? 아, Y지? 아, 저기가 뚫려 있는 건가? 저 아래가? 아까 길 막힌 데 하나 있었잖아. 응? 그러네, 저기 맞네. 올 쉣. 미리 있을 걸. 야, 여기는 저거 그 월드에 새로 추가된 고령 걔 뭐였지? 발바르크? 걔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마지막 야옹 택시 여기 있었구나. 어? 여기 왜 이렇게 상자가 많아? 아, 이런 것도 못 참는데 내가. 기다려봐, 상자부터 먹고. 저기가 앞으로 진행하는 루트인가 본데? 아닌가? 그냥 막아놓은 거네? 경화 성장력 빨자, 바로 빨자. 힘들다. 괴력도 좀 있었네. 모임? 어떻게 가는 거임? 저긴 또 온천 타고 가니? 온천 진짜 좋아한다 얘네. 우리도 온천 타고 가, 날라갑시다. 어쩔 수 없지 뭐. 아! 온천은 날라가는 게 아니지? 어? 아니네? 이것도 날라가는 거 맞네? 뭔데 이거?
아니 길을 막아놨잖아 니들이. 여기도 막아놨잖아. 뭐야? 뭐 하라는 거야 지금? 아 날아갈 수 있었구나. 아니 이거 날아가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그치? 여기선 온천을 가는 길이 아니니까? 뭐야? 뭐 하라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얘들이 나한테 뭘 원하는 걸까? 아, 장난쳐, 지금 나랑? 우르크스스는 왜 나왔는데? 야, 형이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 아이유리아를 때리고. 또 아이유리아를 때리고 있네. 아. 테크닉이었지. 아, 스피드였지. 내가 스피드. 아니지. 테크닉일 수도 있는 건데. 아니네. 이 경우에는 파워를 쳐야 완전 안전빵이었던 건데. 아, 그거 크리가 안 뜨잖아, 임마. 다른 거 써.
소리상 나오느라 그런지 너무 단단한데? 죽지 않을까 이거면? 3단계인데? 안 죽네. 3단계고 먹어 안 죽네. 왜 이렇게 단단해? 바로 쏘자. 그럼 저거 캔슬 당할 거 아니야. 오케이. 허 지쳐. 아 우르크스스 이런 거 별로 잡고 싶지가 않은데 지금 중요한 애 잡아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뭐 초반에 나온 것도 아니고 심지어 마지막 광폭화한 애까지 잡고 나왔는데 거기서 우르크스스가 나오면은 맥이 빠져요? 안 빠져요? 오카시이나 데데지이와 온센가 스키다카라 대타이 고코니이루도 오모탄다케도 데데지이노 스키나 후카시고케오 모테키타노니. 뭐야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기셨어? 데데 할아버지? 되게 예상한 거랑 다르다. 나는 뭐 용인족 할아버지나 그런 할아버지를 기대했는데 용인족이 맞긴 하시네? 찐이기 달라는 거겠지. 온천만주? 온천만주. 하나씩 좀 아껴서 드시지. 그러게 생긴 게 색깔이 그러시네. 지금 이 할아버지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죠, 제가. 너는 말을 좀 안 하면 안 되냐? 교섭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1도 도움이 안 되는데 좀 조용히 있어봐 임마. 할아버지 기분 나빠져서 또 들어가면 어떡할라 그래. 만가
なんでだよ! 自然は自然のままがいいんだ。 力を目覚めさせて良くない力だったら抑える。 そんな勝手なことしてはならないんだ。 おじいさん。 でもライダーは伝承の儀だって扱うだろ? 伝承の儀も同じだ。 人の都合でモンスターを操ることに変わらないんだ。 そんな! じゃあ伝承の儀も使っちゃいけないって言うのかよ! そうじゃないわ。 だからこそ選ばれたライダーにしか授けてはならない技なのよ。 んだ。 それに力を抑えるのは難しいんだ。 何やってるんだ? 力を抑えてるんだ。 はぁ? あ? 다른 데서 그 반동이 온다 이건가? 유감이가 생기게 되는다. 유감이から 吹き出した 力は 強くなって 災いを もたらすかもしれないんだ。 それを先に言ってくれ。 大事なのは力じゃないんだ。 じゃあ何が大事なんだよ。 教えてやるのはここまで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答えは おめえにしか見つけられないんだ。 사실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힘을 어떻게 힘의 성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말하는 거 아닐까? 言うことは理解できる。 아니 근데 이해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데지와 ライダーさんのことを知らないから力をもっと不可思議を集めてデデジーに持っていこう。 ライダーさん。 데데지には伝わったのかもしれない。 大丈夫だって ライダーさん。 そしたら デデジーも認めてくれるはず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럼 이제. 아. 아 동맥경화 걸릴 것 같아. 노토. 오하나가 아이탄다와. 이키마쇼. 이거 해결하는 걸 보고 할아버지가 이제 마음을 돌려주시나? 아 코앞이네. 아니네? 코앞인 척하네? 새로운 구덩이로 간다? 아 오케이 이제 열리는 거였어 이 길이 길이 두 개네요? 앞에 거부터 가볼래. 니네들이 번호를 얘기는 했지만 아 적어놨지만 그 번호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나는 모르는걸. 이게 6번이었어? 이걸 굳이 이렇게 해놨어야 됐을까? 아 귀찮네. 뭐야 이것도 6번. 아 뭐야. 아 숫자 6에다가 밑에 큰 거 하나가 있구나. 그래서 7인 거야? 이런 이씨. 저 먹고 가자. 볼보러스. 아! 아 진짜 아 너무 싫어. 너무 아이템 같아 쿤츄. 아 씨. 나 쿤츄 지뢰 진짜 너무 많이 밟는 것 같아.
눈이 안 좋은가? 안 좋은가? 내가 그 정도로? 아, 진짜. 어라? 잘못 눌렀다. 아, 춘추. 근데 잠깐만, 이 뒤가 왜 길이 이어져 있을까요? 아, 이거는 일로 가는 길인가? 저거 템 먹고 오자. 4번. 시간만 날림. 귀찮아. 아, 또 동굴이야? 어라? 아, 이어져 있죠? 그죠? 어, 이게 라스트인가? 아, 또 아이루방이네요? 또큰거 온다고 미리 예고하는 거 봐. 와, 씨. 얘는 맨날 얘기할 게 저거밖에 없나 봐. 생명의 가루 좋고. 생명의 가루 레시피는 없죠, 제가. 그래, 흉강한 애가 있겠지. 없으면 그게 실망이지. 아가, 당연히 있어줘야지. 있어주는데. 큰거 오겠지, 또. 무슨 구덩이를 한 번에 두 개나 한 곳에서. 하, 씨. 두 개까지 내면 아니냐고. 한 지역에 하나씩만 나오시라고. 레이기에나? 아. 어, 그러니까 내가 왜 쟤를 저번에 이베리카나라고 불렀지? 이베리카나는 아이스본 간판이잖아. 얘 레이기에나지? 야, 이러면 벨리오로서도 충분히 나올 만하겠다. 그치, 풍표룡. 걔 기본이 테크닉, 아니, 기본이 스피드였거든요? 내 기억엔. 맞지? 머리부터 부수자. 심지어 나 지금 무기가 불이라서 좋아. 이건 라이드 바로. 스킵. 오케이, 파괴.
이러면 아군 피해 1도 없음 일단. 에 심지어 화도 못 내 아직. 지금 화내도 되나? 화내도 되나? 이 생각하고 있을 거야. 너무 이른가? 이러고. 화낼 걸 이제? 그치. 자, 지금까지가 스피드였어. 그럼 나는 파워일 가능성이 둘래. 그니까 테크닉으로 때릴 가능성. 만약에 제가 파워로 때린다면 아유리아랑 빙하가 막을 테니까 상관이 없지. 오케이, 스피드네. 어? 왜 안 막았어? 빙하 뭐해? 아, 너 또 전체기. 아이, 뭐하냐? 내가 바꿔줄걸. 아이. 이거. 여왕님 한번 불러봐? 여왕님 공식전 첫 데뷔 아닌가? 여왕님이 플레임 블레스터 쓰면 조심해야 돼, 나도. 아통아 못 쓰는 거니까. 쟤는 평타가 더 센데. 이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오, 치료! 쟤 삽질 타거든요? 막자. 어? 이거 1배속으로 바꿀게. 나 이거 안 봤어. 플레임 쉐이버 한 번도 안 봤어. 지형을 자기 맘대로 바꿔가면서 싸우시는데? 어디서부터 날리시는 겁니까, 여왕님? 아무리 연출상의 허용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베리카나 지금 입이 빨간데 아직 화난 거 아닌가? 아, 기술 쓰기 했네? 근데 파괴? 어? 안 자빠졌네? 쉣! 공중에서 공격할 거야? 하시라 그래. 뭐야? 이거 한번 1배속으로 봐볼까? 한 번도 안 봤는데 1배속으로? 얘가 이걸 썼기 때문에 어차피 이베리카나 기술은 나가리가 될 거야. 아마도 이제 나가리가 돼줘야죠. 아! 빙하가 이상한 기술 쓰네. 어, 맞다. 아, 이거 파워 때렸어야 되지. 나 뭐하냐? 빙하 죽겠는데? 안 죽었나? 어, 떨어짐. 이게 떨어져 버림. 이게 떨어져 버림. 야, 이게 2배속 보다가 기본 배속 보니까 되게 답답하네.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답답하네.
모습이 이상해졌다고? 지금 충분하겠지? 흉강화? 그게 뭐야? 그게 뭔데요? 뭐 역전개체 버전이야? 어? 어, 날개 펼쳐진다. 레우스 화났다, 어떡하냐? 약간 그거 같은데? 그 왜 주토피아 같은 데서 보면은 멍멍이 한 마리가 울면 다른 멍멍이도 따라서 우는 그 느낌인데? 동조해버리는데? 뭐 이베리카나가 아 이베리카나란다 계속 레이게이나가 당연히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야? 제 약점이 불인데 레오스는 불이잖아. 아니 근데 우리 주인공 멍하니 뭐함? 안 따라감? 너 뭐하냐? 야! 너희 할아버지였으면 진작에 저거 했어 임마! 아니 너희 할아버지였으면 진작에 저거 아예 잠지웠다고! 이거 키린이 나타나서 레우스한테 전기 침한방 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치키노랑 레이가 뭘 할 수 있... 아 제가 이름 뭐였지? 카일인가? 아무튼 제가 뭘 할 수 있지? 아 쟤는 헌터니까 상관없나? 지 몸이 세겠네? 우와! 우와 개멋있는데요? 어! 아 조졌어요. 그래도 다행히 마을 정중앙에 떨어지진 않았는데 저 풍차 앞에 떨어진 거 아닌가 지금? 이게 라이더들이 저걸 안 들고 다녀서 그래. 헌터였어 봐. 지금 마비 함정 깔고 저거 수면 마취 옷 깔았지. 바로 끝났다. 어? 할아버지 지즈마리. 할아버지 지팡이에 수면 마취옥 들어가 있네. 저렇게 하는 거야 이 라이더 멍청한 놈들아. 어? 구멍 함정인 건 마비 함정인 건 바로 깔고 구슬 두 개 딱딱. 피가 좀 덜 떨어졌으면은 세 개 딱딱딱. 아유. 파멧의 힘으로 시카도 믿다소. 이거 얘가 와서 죽여야겠는데? 어, 오목눈이 귀여워. 뱁새인가? 그게 그거든가? 뱁새랑 오목눈이랑? 아무튼. 아, 씨. 어떡하냐, 저거? 아니 제어가 안 돼. 할아버지는 제어를 하지 말라 그랬지만 제어를 해야 뭐 데리고 다닐 거 아니야. 스칼라도 와즈카니 숙이나인다. 스칼라오 도우스레바 이가 요크 강가에룬다. 무서워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그리고 분한 감정에 딱 올라오는 거지.
마비 함정이 없었던 그, 응? 우리 완전 애물단지 되겠다. 여기서 나가줘야겠네. 뭐 별 수 없어 이거. 이키테사이레바 야리나오세루. 모 이치도 츠쿠리나오소. 고멘, 콘나 코토니 나테. 아니, 네가 성화할 필요는 없고. 무라니와 메와코 가케나이 테 약속을 시타노니. 여기 있어 이이토 했다노와 와타시. 아나たちと一緒ならここで起きている奇妙な現象を解決できるんじゃないかって。そう思った。그럴만하긴해요. 놀랄만해. 나도 그냥 바로 탓할 줄 알았어. 아나たには守れない. 그렇대. 자격 박탈이야. 同じ 力を 持っている. 파멸을 모타라스 ほどの 力を. 그러니까 게임을 지금 16시간 넘게 했는데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에나가 답답해요. 아니, 얘는 뭐 내 파티원이 되어주는 것도 아니고 나서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종의 관찰자로서 계속 따라다니기만 해. 정이 안 가. 저 캐릭터의 아미보가 나온 것까지 납득이 안 가 이젠. 오히려 그냥 치키노랑 네비루 같은 애들만 나왔어야 돼 이건. 에나라는 캐릭터한테 몰입이 안 돼. 원래 이런 게임들이 가끔 그런 실수 하잖아요. 소노코와 아나타를 필요로している. 아나타와 どうなの? 아, 필요하지. 우리 팀의 유일한 파워 자원인데. 그렇죠. 내러티브가 좀 이게 말하는 이야기 전달 방식이 이러면 안 돼, 사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건 만약에 이럴 거였으면은 에나를 당연히 전투원으로 줬어야 돼. 근데 에나라는 캐릭터의 그 신비한 컨셉은 그대로 가져가려고 계속 전투원으로는 안 줬잖아. 마을 새로 대륙 새로 갈 때마다 거기서 새로운 헌터랑 같이 다녔지. 아니, 새로운 라이더라고 할까? 어, 라이더랑 같이 다녔지. 이건 좀. 어? 어떻게 알았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치, 그건 그런데 왜냐면 처음부터 이제 레드 할아버지 계속 그 회상도 하고 얘가 어렸을 때의 회상도 하고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의 회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었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걸 보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전형적인 소년 만화의 그 이렇게 좀 강해지는 과정인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일단 전달 방식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스토리가 뭔가 답답하고 계속 뭔가 나는 약하고 그리고 실제로 게임에서도 이게 난이도 조절 완급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않나? 모난을 진행하는데 물론 여기선 이제 가위바위보 전투로 안 맞고 싸울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겠지만 두 대 맞으면 죽는다는 게 솔직히 동레벨 때 그게 좀 좀 과하지 않나? 턴제 RPG 게임에서 이렇게 잘 안 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위바위보로 이거를 자기들이 메꿀 수 있도록 게임 설계를 해놨다고 쳐도 근데 그 와중에 적에 있잖아 스킬이 있잖아 무속성 스킬이라던가? 그건 받아칠 수가 없잖아. 그럼 그 타이밍 때마다 나는 무조건 가드나 완벽 회피를 쓰라는 건가? 아 참 애매해. 그러니까 그때마다 전략적으로 아
레벨을 이거저거 엄청 올려서 하긴 그래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RPG 게임을 이런 턴제 RPG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처음부터 되게 빡세게 레벨을 올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RPG에서 뭐 진여신 전생이 됐건, 페르소나가 됐건, 드래곤 퀘스트가 됐건, 파이널 판타지가 됐건, 아니면 요런 게임이 됐건, 그러니까 스토리지가 됐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레벨을 미친 듯이 올려. 막 숨겨진 요소 열심히 찾아다녀. 서브 퀘스트 다 하고 다녀. 어떤 사람은 메인 퀘스트 위주로 따라다녀. 그래서 이런 게임이 이제 그게 중요해요. 개발자가 그 완급 조절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완전 스토리 유저 기준으로 맞추면은 모든 컨텐츠를 다 하고 다니는 유저한테는 너무 게임이 시시해지고, 그래서 차라리 테일즈 같은 게임은 처음에 난이도를 설정하게 해버리지. 하드 뭐 이런 식으로 베리하드 하세요 뭐 이런 걸로. 근데 이거는 좀 미묘하다고 해야 될까? 완급 조절이, 그 밸런스 조절이 조금. 근데 그건 있다. 내가, 아니 그건 그렇죠. 그리고 모넌 유저가 아니라도 할 만해요, 이건 제 생각에는. 근데 일단 내가 지금 그런 게좀 커.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모넌을 할 때는, 원래 모넌 할때 근데 모넌도 되게 즐기는 방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쪼렙 때부터 되게 열심히 똑같은 몬스터 여러 마리 잡아서 걔 아이템은 파밍을 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최소한 상위 가서 템을 맞출 거다. 상위 때까지는 그냥 메인 한 번씩만 다 깨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장비를 맞추는 건 아니어도 모든 퀘스트를 다 해버리고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약간 그 느낌? 왜냐면 내가 지금 뭐 안자나프 무기를 쓰고 있는데, 안자나프 무기를 풀강하고 갔으면 훨씬 셌을 거야. 훨씬 딜이 잘 나왔겠지. 10일 차이라지만 여기서는 이제 저 10일 차이가 큰 게임이니까, 게임마다 왜 수치 차이가 있잖아요. 던전 앤 드래곤 룰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2만 차이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거나, 뭐 TRPG 같은 계열에서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일단 지금 나는 파밍을 대충대충 하고 있으니까 아예 안 하진 않았지만, 안 꽂히는 애들은 한 마리씩만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딜이 좀 나아서 더 그런데 랩차가 더 크다. 아 근데 레벨은 이 게임에서 지금 레벨을 올리려면, 근데 맘먹으면 한 2시간이면 레벨을 금방금방 올릴 것 같기는 해. 2시간이면 금방금방 올릴 것 같은데, 근데 그러려면 이제 내가 방송을 끄고 혼자 노가다를 해봐야 돼. 방송 켜놓고, 아니면 방송이나 녹화를 켜놓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건 그건 좀 많이 과하니까. 그렇긴 하네. 어제 제가 16레벨인가 17레벨 기준으로 공격력이 100대였거든요? 저거 성장 약두개 먹은 상태로 100대였어. 100 초반, 100 후반인가? 근데 지금 레벨 한 4, 5가 올랐는데, 4, 5 오르고 저거 성장약, 아그 무기 성장약 하나 먹은 상태에서 150이 돼버렸으니까, 여기서 레벨을 아예 30레벨까지 찍고 가면 애들이 엄청나게 쉬워질 거야. 근데 그럼 또, 참 미묘하죠? 그 상태로 깨는 거면은 못 깨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 포켓몬처럼 6마리 제한 두는 것도 좀 귀찮다. 그러니까 얘네는 자기네 컨셉 살린답시고 저거라는데, 그걸 하잖아요, 그 자기네 게임 컨셉 살린다고 필드에 온갖 채집물 깔아놓고, 그건 되게 좋았어. 그거는 모넌다웠어 진짜. 근데 덩굴타기, 구멍파기, 헤엄, 점프, 그리고 뭐 나중에 비행도 있다며. 그뭐 얀가루로 가는 비행이 있다며. 그런 식으로. 아니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데리고 다니고 싶은 애들을 데리고 다니기가 힘들어, 게임이. 스토리 밀땐 랩업 노가다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지금 느껴지긴 하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빡센 거 나올 때, 아, 오히려 이게 낫겠다. 방송 진행상으로는, 녹화라든가 유튜브 진행상으로는 이게 낫겠다. 그냥 쉽게 훅훅 밀어버리면 오히려 재미가 없을 것 같네. 그지? 큰거 왔다 해서 큰게 왔는데 그냥 데미지 얼마 받지도 않고 몇대 치니까 죽어.
그러면 좀 그렇지. 하, 제가 뭐 조절을 해봐야겠네요. 아, 그리고 레오스 전승 못하는 것도 답답하다, 지금. 서브캐? 서브캐라. 서브캐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모넌 오리지널 할 때도 그랬는데, 이거. 그러니까 본가 시리즈 할 때도 소형 몬스터 잡는 거 제일 싫어했어. 이거 너무 싫어, 진짜. 아, 짝. 아, 꼴도 보기 싫어, 이건. 소형 몬스터 잡을 거면 모넌을 왜 하냐? 무쌍을 하지. 하. 뭐, 암튼. 일단 집에 들어가서 세이브합시다. 데데 할아버지 퀘스트는 내일 깨는 걸로. 오늘은 시간이 늦었어요. 내일도 출근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기도는 그래도 들여놔야지 미리. 아이르도 한 바퀴 돌려놓고. 그냥 요런 것도 잘해놨어. 모넌다움 탐험대 되게 모넌답잖아. 개인적으로는 금지어를 넣어놓은 건좀 마음에 안 들어. 몬스터 이름 지을 때 파오후를 파오후라 부르지도 못하고. 어? 맞다, 나 이런 날 먹었었지. 이거 푸르푸르 맞지? 푸르푸르라 예상을 했거든요 아까. 왜냐면 푸르푸르 아동에서 색깔만 바뀐 느낌이라? 맞네. 아, 각성은 여기서 써야 되는구나. 와, 얀 선생님 거의 다 찼네? 아씨. 와. 거의 다 채웠네? 여왕님도 거의 다 채웠네? 야, 진짜 근데 게임이 신기한 게 파워가 정말 딸린다. 아, 게류스는 그래도 파워네? 와, 뭐 이렇게 파워가 딸려, 애들이? 파워인 애들이 너무 없다, 게임이. 올체이서 뭐야? 아, 뭐 나중에 나온다고요? 이제 점점? 뭐 고룡이라던가? 그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지금 17시간 기준으로 파워가 너무 없다라는 거. 지금 세 번째 마을까지.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17시간이라는 게. 세 번째 마을을 거의 끝까지 깨갔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엄청 없잖아. 그걸 말하는 거지. 쓸만한 테크닉이 없다. 아, 그것도 그럴 수 있다. 맞아. 나는 얀쿡을 좋아하니까 얀쿡을 계속 쓰고 있는 건데, 레이아가 갑자기 스피드로 가버리니까. 레이아는 보통 테크닉일 거라 예상을 했는데 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처럼 얀쿡을 좋아하는 게 아니면 얀가루루가를 쓰던지, 그게 아니면. 아, 근데 푸르푸르도 테크닉이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나? 푸르푸르도 테크닉이잖아요. 그래서 풀풀 써도 되잖아. 아, 풀풀은 라이드 액션이 쓰레기라 포효라서 그럴 수 있네 또. 그치, 그럴 수 있어. 라이드 액션 포효 어디다 쓸 건데? 은신 쓰고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자보아자기를 써도 되긴 하겠어. 근데 얘가 인기가 있나요? 없죠. 제가 인기가 있나요? 나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몬스터를 진짜 싫어하는데,
자보아자기를 쓸 바에야 가노토토스가 테크닉이면 가노토토스 쓸 것 같아요. 곤충 탐지, 넝쿨 타기. 캐차하차 괜찮네. 그렇죠. 수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또 있겠지. 어? 아, 비행이라서 그렇구나.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열심히 얀쿱을 키워놔서 그냥 얀쿱을 쓰는 건데, 얀쿱을 쓰다가 버렸으면 아마 얀가루가, 얀가루루가로 갈아탔을 거예요. 이 두 마리 원래 좋아하거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건 당연히 레우스인데, 레우스는 뭐 고정이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필드에선 나오지도 않고 지금은. 잠깐만. 3535. 4637. 차이가 심하네. 기본 스텝부터가 차이가 심하네. 아, 쓰레기. 그치, 푸르푸르는 쓸데없이 HP만 많지 원래. 그치, 그게 풀풀이지. 맞아, 맞아. 아, 맞네. 얀쿡 바이브 수기도 있지. 아, 그래서 참 빼기 애매하네, 걔도. 지금 보면은 결국, 봐봐. 얀쿡, 아, 레우스 고정. 얀쿡, 그니까 바이브 수기. 땅속 이동. 수영. 그 다음에 걔 뭐냐, 이거. 넝쿨 타기. 점프. 이러면은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나중에 비행까지 필요하다? 와우. 이게 여섯 마리면 안 됐어. 아, 무슨 포켓몬 따라한다고 여섯 마리야. 여덟 마리 정도는 했어야지. 아이. 거기다가 파밍을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은신. 그럼 벌써 여덟 마리네? 이렇게 해도 여덟 마리네? 와, 씨. 멀티는 세 마리라고요? 멀티 할 생각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멀티는 또 더 거지 같네? 아, 근데 그것도 포켓몬 따라한 거네. 포켓몬 원래 멀티 대인전에선 3마리밖에 못 쓰잖아. 3마리 골라서 가잖아. 똑같네. 참나. 얀쿡은 우르쿠스스로 대체가 가능하겠다. 얘는 돌진까지 있으니까. 심지어 파라미터도 개좋네? 근데 좋아질 않아요, 우르쿠스스를. 아, 멀티에서만 아리나 몹이 나와요? 아이고. 게임 뼈까지 발라먹는 그런 유저들한테는 완전 최악인데? 어우씨. 설마 쉔가오렌 뭐 이런거? 아, 쉔가오렌 같은건 아리 나오면 안되지. 쉔가오렌 같은건 아리 나오면 말이 안되는거지. 그럼 멀티에서 나올게 뭐 있을까? 조룡? 그 미라보레아스? 홍용용? 똑같은 거구나. 뭐 어쨌든,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아, 저는 아마 또 내일 혼자 깔짝거리면서 아리나 캐올 것 같긴 하네요. 아니면 레벨을 좀 올려놓든지. 고룡이랑 이명, 잠깐만. 게임하기 싫어지네 갑자기. 고룡이 그렇다고요? 멀티에서 나온다고? 이명까지는 참을 수 있어. 그 이명 G급 특혜 그거는 참을 수 있어. 근데 고룡을? 쓰레기 같네? 아, 스토리로 해금하고 그 다음에 파밍할 때? 아, 다행이네. 파밍할 생각은 없으니까. 용의 둥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마 내일 되면 또 까먹겠지만 내일 되면 또 까먹겠지만 뭐 내일 아마 켰을 때 만약에 오시면은 그런 얘기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 고룡 언제 나오냐? 고룡 파밍 언제 하냐? 이러고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